안녕하세요.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다음은 철웅스님 설법. 힘 없는 나라 별 볼일 없다.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. 주요 주제. 고구려 부흥과 중국의 간섭. 고려와 조선의 북벌 개혁과 그 성과. 힘 있는 자의 세계와 힘 기르기의 중요성. 다음 할 일.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. 핵 개발 계획 추진.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배경 연구. 이성계의 북벌 개혁에 대한 연구. 설법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월세 화운백하고 흰 달은 구름을 화해서 이고 송성대로 향이라. 저 솔바람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롭다. 좋구나, 이 참된 소신. 폐부 자세가 나라. 머리를 돌려서 자세히 살펴보라. 그래서 망국의 평이 원수가 뭐냐면 나라만 거짓이다.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야. 저 고관 대대 이렇게 전부 거짓말 째이래. 나라 되겠어, 이래가. 못 믿는 거야. 믿지 못하는 사회에 경제가 정치가 일어나겠나? 물건 사봐, 물건을. 차가 뭐고 말이야. 국산은 못 사는 거야. 왜 말고 독일은 봐라. 1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잿더니 속에서 50년만 따채 세계의 흑작으로 이뤘어. 왜 일으킨 줄 알아, 여러분. 이 정직하고 부진과 단결하는 이 세 가지가 맞는 거야. 이 외놈들. 아, 그는 이거 놀 줄 안다. 공부를 한단 말이야. 우리 공부 안 해. 전부나 돼야 돼. 장인 정신이라는 거야, 이미. 우동장 사람은 3대로 우동장을 하면, 와시다나 말이야, 동경장 명문장 나와도, 꽉, 우동 들고 장사. 전부자가 이래 세분화되어 가는 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거 아니야? 지구촌에서 여러분 민족같이 위대한 민족이 없다. 앞으로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라고. 지구촌에서 지붕이 어딘 줄 아냐, 여러분? 저, 곤륜사이다. 에베레스트 사인. 그것에 쭉 두 줄기가 뻗은 한 줄기는 로마 문명을 이루면서 저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이루면서 미국을 건너오는 찬란한 미국을 이루는. 그 다음에 한 줄기는 저 고삐 사막을 거치가 이래 와가지고 소위 백두산에 와. 백두산 용대가 이래 저 가면 가서 세뱃토백을 했지. 그만거든. 여기에 영산이라 이 말. 이 금강산이 인사에 산 좋고 물 좋고 반말 전쟁에 여러분의 조상을 해상해봐라. 북만주 일대 흑룡강 남단 바이칼호수 밑에 우람한 백성이 여러분의 조상이 태어난 국시가 홍익이가 아니다. 늘 인중을 주인. 그래 당구산결입니다. 이 상고사다.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을지문덕, 양만춘, 광개도태왕, 영계소문 이런 거목이 있습니다. 그 나라가 부흥할 때는 인물이 나가 부흥하는 길이 산이 좋은 게 아니다. 산은 변함이 없다. 이 걸출한 인물이 나.
그래서 중국 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긁어치는 게 아까 그래요. 말갈조라고 근한조가 다른 거야. 저민족을 쳐야 되겠어. 저거 특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. 그게 퉁요교다. 특수한 무학을 가지고 있는 도저히 싸움은 지는 거야. 그래서 얼치문동이 백만 대군을 만들었는 거야. 운하까지 개발해. 온 국력을 오직 고구려 정부리고. 그걸 치우고 돌아와가지고 눈티 한대 맞고 돌아가 죽어버렸다, 얼추. 얼추무 장군이 먹은. 그 다음, 당나라 때는 딱 원한을 품고 이세민이야, 당태. 다시 정군해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. 다시 먹고 그 놈이 다 죽었다. 이세민이 죽을 때 유서를 썼다. 고구려 백성은 치지 마. 치면 우리가 당한다. 이거는 영감의 민족이야. 말괄적 근한족, 야만족하고 다르다. 이 여러분의 빛나던 상고사다. 바로 신라가 실수했는 게 당나라 힘을 더 고구려 쳤대. 쳤으면 고구려 영토까지 확보해야지. 그래서 그 다음 대 들어서면서 고려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한다고 고려를 했다. 이 왕건의 국시야. 그 당대한테 저 마주가 공유랑 시절에 드디어 북별 계획이 다 된 게 있어. 최영 이성계 장군이야. 가다가 이성계라는 자가 위화 대군이야. 이 드루 노백대사야. 피 묻은 당쟁사다 한 날이야. 이조 500년이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돼. 꿈에 왕건이 나타났단 날이야. 너는 내 인제 녹을 먹고 이럴 수가 있나. 너 왕조가 끝날 때까지 너 형제간까지 피를 씹었거든. 이조 500년. 왕자는 일어났지. 그 다음 병자호란이 일어났지. 그 다음 인진 8년 정유재란. 그 다음 이 쫙 내려오자. 치료 물던 사색당쟁이야. 정치는 안 하고 내 노론소론 동이세 싸우는 드럽은 말이야. 입지가 여러분들 모두 있어. 내일 싸움이다. 일본 놈들은 벌써 건드려왔다고 성공해. 옷까지 만든. 이 사회는 힘 있는 자의 세계야. 약육강식이야. 별 볼 일 없다고 지금 눈앞에 봐라. 대통령 불러가 외교를 하면서 말이야. 대전만 하지. 해놓고는 사인하는데 전부 오늘 한반도에 개방이야. 우루과이도 개방이다 바로. 전부 외제가 물결치 쳐들어오는 거야. 안 사야 될 김에 여러분 안 사나? 왜냐면 안만 사라고 수당이 권해도 안 사는 거야. 이 철딱 없는 백성이야. 지금 국내 천지가 지금 외국 시장만 다 됐어. 이제 은행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. 망국 추천에 있다. 이 양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루과이란도 개방되면 대통령이 내놓기로 했단 말이야. 동약이야. 정치가 뭔지 천지를 모르는 거야. 경제가 뭐였지만 사회가 국방이 뭔지 모르는 거야. 정권지자 군대부터 죽이버리. 안기부터 다 죽였다. 경찰 정부가 되나? 야상으로 있을 땐 다 있지.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나라를 지키는 보위야. 전치기관 딱이 빨아 MIG 쳤다. 이어 날아와도 정부만 한도 안 걸리니. 동양사고 왜 나눠 지금 베르겐이 왜 들어와? 전 국토가 베르겐 전체가 다 돼가고 있어. 왜 이런 자들 뽑노? 앞으로 1년 뒤다. 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혐의 믿고 때묻은 자가 아니면 이걸 모르냐면 뽀가는 거야 이제. 완전히 3년간 나를 배쳐놔. 전통 그래도 현상유지는 했어. 전직 대통령 저래였는 게 아니단 말이야. 참 답답해 미치겠어. 그래 불러야 안 부른단 말이야. 사업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. 힘이 와 정치 강령을 자꾸 하는 이런. 야야 정치가 잘 돼야 불공이 들을 거 아이가. 근데 답답하는 길. 기가 막히는 게. 조선은 모임이 싸움이야. LA, 뉴욕, 프랑스, 영국. 조선은 모임이 설교 강령 20년 전에 초청받을. 가만히 기가 막히는 요 사람 빨리 서임만 보면 별사노. 이래야 나가 되겠어. 그래서 다행히. 30년, 40년 전에 이 산에 나무가 하나 없었다. 붉은 산이. 그 다음에 그리는 깡패 지성이었어. 그 다음 먹을 사람 없는 거야. 미군 부대에서 난 짬밥 먹었다. 나도. 군대가 있나? 왜 처참한 육렬을 다행히. 이때 만약에 박정희라는 한 군인이 안 나왔으면 왜 됐겠어, 여러분? 소위 마몽이 떠드는 백성이 그게 국회고 뭐고 입 딱 닫아놓고
건대화 작업 성공하는 이거 좀 참아라. 첫째 깡패 소파. 그 다음 둘째 경기개발. 정주영 씨, 이병철 씨 같은 사람이 꼼짝만 했다. 으쌰, 이제 들었는데. 고속도로 중심으로 공장, 전 산업, 그 다음에 전 산이 녹화가 되버려. 그 다음 최후에 카트라인 들어와가지고, 김포에 와, 이전 얘기도 안 치고 캠프 오가가 띵띵이 하고, 이 새끼가 시세북에 청와대 갔다 갔다. 매일 시야의 렌즈가 박통을 치키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망신당하고 난데 핵개발 철폐. 오늘 국산 무기가 그 양반발이 나오는 거야. 고속도로 나올 때 이 양반들 반대했어. 오늘 이 고속도 이것도 물량이 모자라게 지금 한국도 비자금도 왜 되겠어 지금.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. 도대체 왜 일을 하나노. 가만히 있거나 좀 모르면. 결국은 누구였냐. 결국은 시야의 손에 죽은 거야. 청와대 개문이 다 감시하고 대통령 이제 배 전부 배 다 감는 거야. 자, 한 달만 빨랐으면 핵개발 성공해. 진설서가 미국의 이시우 박사한테 보내. 아이스타인 가고 난 뒤 이 양반이 제일, 세계 제일 간 물리학자야. 닉슨 시에 달라라 띄울 때 말이야. 그 키신저가 국무장관이. 그 다음 다 완성해 미사일 띄울 하는 그날 마지막에 리셉션이 벌어졌는. 아, 환영 파티에다 성공을. 그 자리에 이시우 박사가 초청관. 오, 각도를 봐도 보니까 각도가 빛났는데 그대로 가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. 그걸 지적했다. 자, 이 국장이 말이야. 자기 강연하는 시간인데, 축사할 시간인데 깜짝 놀라 거기 시커매 밑에서 조사를 시 과연 각도가. 중지를 시기를 하니까 전체 물리학자들이 뭐라 하냐. 그 사람은 핵물리학자지. 전체를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. 이랬다. 근데 이 국장이 그렇지 않다. 조사해라. 세 시간을 조사라는 과제가 생긴다. 이 위대한 비슈 박사. 이 양반이 바람운데 박통 복제한다고 미국에 10%다 친서받아보고 비로소 한국을 재인식했는 거야. 힘없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야. 힘을 빌어야 돼. 지금도 계속 미국 놈 압박 속에서 하는 거야.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게. 근데 밥수 처먹고 애네 이 뭐일까? 매일 나가 동남아에 해외여행 좀 그만 가라. 가 뭐하라 이 말이야. 호텔 마다 어디 가다 여지를 안 지키는 여지를. 손님 깡기 취급한다 지금 동남아. 이거 뭐였고 백두산에 가 말이야. 샴푸를 가고 모여오라고 지랄하고 말이야. 가신 아들이 미쳤어. 그 일본에 그거 하나 서더란다. 여보 청년 당신도 들어와 여 모여 가겠다. 여 왜 모여를 하는 게 일본은 그러더란다. 이 성지에 이게 막 대가리부터 밑에까지 발끝까지 굳이 다 서버린 거야. 코리아는 위대한 위대한 제품이 말이야. 박수. 어, 이 꼴이다. 나 되겠어? 안 되는 거야. 어, 가고 나 이제 알겠지? 이 양반이 안 들었어. 어, 왜 깨서 나? 그래, 독재자로 10%다. 지금 민주 외치는 자들이 뭐 했나, 지금? 답답해 죽겠어. 여러분 꼬라지 보면. 손가락 말까 꺼내비라. 우산패들. 지혜 있는 자를 뽑을 눈이 있어야 돼, 백성이. 그래서 민주주의가 처음 출발할 때, 프랑스 영국에서는 귀족 패하고 저 식모들하고 일하는 패들, 종들 패는 표가 차이가 나. 뭐 10대 1중대. 이 좋은 열품은 왜? 식모하고 여하야 그게 저거 아나? 내가 70이 돼, 80이 된 어른이다. 경험을 막, 언제 21살이 대학에 1학년이다. 투표하러 가면 똑같이 사람 볼 수 있을까? 그래서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가는 거야. 이 국가의 운명은 국민의 손에 달아야 돼. 위대한 국민 되는 공부를 해야 돼. 이 바로 교육. 교육이 망가져버리는 거야. 종교와 교육이 무희망했단 말이야. 기댈 중목사 신부가 없는 거야. 물어볼 끄고 빼야 돼. 서서히. 말카 강좌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식 가르치는 거야. 아, 아들인데 무기지하게 되는 거야. 이 오늘 서양의 지식이라는 거야. 지구촌 다막정에 삐는데도 유학식이 완렸어. 그래서 이제 국가나 개인이 잘 살고 못 살고 어디 있노 이 말이야. 국민성의 세계가 잘 살고 오늘 이 인류 이 시기야.
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21세기의 불안 의식이에요.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뿌리를 피고 뿌리를 심는 방법은 마음을 바로 서고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3천년 전 부처님의 외침입니다.